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4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감기 걸리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초심 그대로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쇼미 폐업 등의 신고 의무인데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세 종류가 있었죠. 법개공도 있었죠. 그 다음에 공개공, 이제 부개공. 이와 같은 세 종류의 개공이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다가 몸이 좀안 좋을 때는 좀 쉬어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100억, 200억 이렇게 벌어서 뭐한좀몇년 쉬겠다. 아주 그냥 아주 중개업 안 하겠다 할 때는 폐업을 할수 있죠. 그래서 쇼업과 폐업을 이제 개공 등이 자유롭게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자유에 따라서 쇼업이나 폐업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쇼업 폐업을 하려면은 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등록관청에다 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겠습니다. 또는 언제부로 폐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신고하지 않고 무단 쇼업, 무단 폐업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는데요. 일단 쇼업이라는 뜻과 폐업이라는 뜻은 개념이 좀 다르죠. 쇼업이라는 것은 잠시 업무를 중단하는 거예요. 쉰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업무를 중단한다. 그래서 잠시 쉬는 거지 중개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잠깐 쉬겠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럼 쇼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즉,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건 폐업한다는 것은 사무소를 없애버리고 등록증도 아주 반납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등록과정 그 등록증을 파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한다는 것은 등록이 이제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와 같이 휴업과 폐업을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이제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공 중에서 세 종류 개공 중에서 법개공은 분사무소를 둘수 있어요. 분사무소. 그래서 법개공은 주된 사무소가 있지만 그외 추가로 분사무소를 둘수 있는데 분사무소도 따로따로 표로 휴업 폐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그대로 중개업을 하면서 분사무소만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하고자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자, 그러면 휴업과 폐업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휴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개공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휴업했다 하더라도 등록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해야 되는 거죠. 등록 기준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 기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중개사무소 건물도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쇼업하더라도. 근데 쇼업을 하니까 중개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중개사무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 비용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소는 유지해야 돼요. 다만 쇼업했다 하더라도 쇼업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월세가 저렴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또는 다른 개공의 승낙을 받아서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등록, 휴업했다 하더라도 등록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다른 개공에 소속하는 것은 할수 없어요. 휴업 신고하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할 수가 없죠. 만일 휴업 신고해놓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했다면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등록이 살아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할 수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 또한 휴업 신고해놓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또할 수는 없죠. 휴업했다 하더라도 등록은 살아있으니 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휴업 신고해놓고 다른 개공에 소속할 수도 없고 휴업 신고해놓고 또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이제 등록이 없으니까 개공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해고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하는 것도 가능하죠. 또한 폐업해놓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또 다시 할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또한 폐업을 하게 되면은 개공 자체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등록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무소는 없애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무소에 있었던 간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 간판. 요거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종전에 간판이 있었던 거, 이 종전의 간판은 철거할 의무는 없고 그대는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폐업을 해서 문제 중개업을 못하니까 간판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반면 휴업 신고했을 때는 종전의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철거 안 해도 된다는 이 차이점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휴업과 폐업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그중에서 오른쪽에 교재 147페이지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의무에서 먼저 폐업 신고 의무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큰 2번 폐업 신고부터 볼까요? 그래서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의무에서 휴업, 폐업 이거 신고를 해야 될 의무에서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폐업 신고부터 볼게요. 폐업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없애버리고 등록관청에 등록증도 반납하면서 저 중개업 안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폐업이라고 하는데,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폐업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폐업 신고는 폐업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폐업하기 전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없애기 전에 먼저 저몇년몇월 며칠부로 중개사무소를 없애고 폐업하겠습니다라고 폐업하기 전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폐업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신고서 서식은 여러분 책에 151페이지에 보면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신고서 서식에 보면은 이 신고서 서식이 휴업 신고서 서식, 폐업 신고서 서식, 휴업한 중개업에 대한 재개한다는 서식, 휴업 기간을 변경한다는 기간 변경 서식, 같은 서식이에요. 그러면 폐업을 한다면 폐업 옆에다가 체크해가지고 몇년몇월 며칠부로 폐업합니다 라고 신고서를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이때 폐업 신고할 때이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종전에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돼요. 폐업 신고하면 중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막기 위해서 등록증 원본을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참고로 분사무소도 폐업할 수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도 폐업하려면 이때는 폐업이라는 데다 체크하고 등록증 대신 신고필증, 즉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해가지고 등록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전자 문서 제출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이와 같은 서류가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문 제출만 가능하지 전자 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다 이게. 인터넷 신고할 수는 없어요. 네, 첨부서면 있으니까. 예. 시험에 매년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폐업을 했어요. 그럼 폐업 신고했단 말이에요. 폐업 신고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그 간판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폐업 신고는 폐업하기 전에 먼저 폐업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고, 폐업 신고하고 나서는 지체할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라는 뜻이죠. 종전에 간판 설치된 거 철거를 해야 될 의무까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148페이지 휴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휴업 신고한다는 것은, 휴업이라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쉬겠습니다라는 거죠. 이때 휴업 신고하는 방법도, 이 신고서 서식이 있었죠. 151페이지 있는 신고서에 휴업 옆에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휴업 옆에 체크하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총 며칠간 휴업합니다라고 해서 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 신고하는 방법이나 폐업 신고하는 방법이나 똑같이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휴업 신고 의무는 휴업한다 해서 항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위 안에서만 휴업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휴업 기간이 3개월 초과할 때, 즉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초과되기 전에 먼저 휴업 신고.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됐으면은 개공이 된 거예요. 개공이 됐으면 이제 중개업무를 해야 되는데, 등록이 된후 3월이 초과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이때만 휴업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휴업 신고도 미리 신고하는 건 맞지만, 이때 미리라는 것은 휴업하기 전에 신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휴업한 지 3개월 초과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개공인데,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술 한잔 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깨보니까 한 3, 4일 지났네요. 뭐, 깁스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개공은 내가 밤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휴업 신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업 신고는 휴업하기 전에 신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휴업한 지 3개월 초과되기 전에만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또한 등록을 한후 3개월 초과되기 전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3월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지 3월 초과하여 휴업한때 신고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때는 3개월 초과되기 전에 미리 신고라는 뜻이고, 등록 후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 후 3개월 초과되기 전에 미리 등록 관청에 신고라는 뜻입니다. 네. 이와 같은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방법이 똑같다 그랬어요. 신고서를 등록 관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휴업에다가 여기다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 직접 등록 관청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만 가능하지 전자문서 제출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시험 매년 나오는 거 알아두세요. 자, 특히 휴업 신고할 때는 몇년몇월 며칠부터 몇년몇월 며칠까지 며칠가십니다라고 휴업 기간을 정해서 휴업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등록은 살아 있기 때문에 중개 사무소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사무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만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또한 휴업 기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 5개월씩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휴업이나 폐업은 개공의 자유에 의해서 휴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 나도 곧바로 폐업 후 즉시 다시 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또 등록이 가능한 거죠. 개공이 자기가 원해서 신 거니까 언제든지 폐업하고 폐업했다가 언제든지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업무 정지와 다른 거예요. 업무 정지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체 중개업의 중단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기간 끝나야지만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휴업은 개공 자기 뜻에 따라 휴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 기간 중에 언제든지 폐업하고 언제든지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업무 정지 처분 봤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죠. 네. 자, 휴업 신고 이렇게 보셨어요. 네. 그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재개 신고 봅니다. 재개 신고라는 것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휴업 신고했다가 요만큼 휴업한다고 했다가 제가 휴업 기간 중이라도 재개할 수 있어요. 휴업은 자기 뜻에 따라서 휴업을 한 거기 때문에 휴업 기간 중에도 재개를 할 수가 있지만 재개하려면 먼저 재개하기 전에 언제 재개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해야죠. 왜?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했잖아요. 등록증 찾아와야 되니까 휴업 기간 중에 재개를 하고자 하건 또는 휴업 기간이 만료돼서 재개하고자 하건 등록증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먼저 몇년몇월 며칠부로 재개하겠습니다라는 재개 신고해야죠. 재개 신고하는 방법은 이 신고서 서식 중에서 재개라는 데다가 체크해서 몇년몇월 며칠부로 재개합니다. 재개하는 날짜를 딱 적어서 신고서만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재개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이걸 첨부할 필요가 없을 수가 없죠. 왜? 휴업 신고할 때 미리 반납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개 신고는 그냥 재개하기 전에만 재개합니다라고 신고하는 건데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할 때는 방문 제출해서 재개 신고해도 돼요. 즉 재개 신고서를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 즉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럼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재개 신고를 받은 즉시 휴업 신고 받았을 때 제출받았던 이 등록증을 그대로 즉시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재개 신고를 전자문서로 할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재개 신고했다 하더라도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주는데 반환을 등록관청이 직접 이 개공에게 가져와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찾으러 개공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재개 신고했다 하더라도
등록증을 찾으러 등록관청은 가야 되죠. 그러니까 굳이 재개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필요성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방문 제출해서 재개신고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재개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등록증을 찾으러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제출이나 전자문서나 큰 실속은 차이가 없고 똑같은지만 다만 전자문서로 재개신고도 가능하다.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하니까 별표 두 개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재개신고예요. 기간, 휴업기간 변경신고인데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인데 휴업신고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며칠까지입니다라고 휴업기간을 정해서 신고했어요. 근데 휴업기간이 끝나다 하더라도 업무를 재개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휴업기간 중에 또 교통사고 등이 났다든가 하면은 휴업기간을 예전에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휴업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이 끝나도 재개를 할 수 없으니 휴업기간을 좀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휴업기간을 연장합니다라는 것이 기간 연장한다는 것이 바로 변경신고라는 거예요.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에 기간 변경신고인데 이 변경신고도 역시 신고서만 제출하는 거예요. 휴업기간 변경이라는 신고서 소식에 휴업기간 변경에 체크하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였는데 이 기간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기간을 연장합니다라고 기간 변경에다 체크해서 신고서만 제출하는 거예요. 휴업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은 반납했기 때문에 재개신고할 때나 기간 변경신고할 때는 그냥 신고서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신고나 기간 변경신고는 전부 다가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고하는 방법 중에서 매년 시험 나오는데 폐업신고할 때와 휴업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한다. 원본 분사문서는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한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만 가능하지 전자문서는 할 수가 없는 게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였다. 그렇지만 휴업신고한 이후 재개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재개신고하는 거와 휴업기간을 연장한다는 기간변경신고는 이미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했기 때문에 등록증을 또 첨부할 수는 없고 그냥 신고서만 내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전자문서 선택할 수 있다. 방문전자문서 선택할 수 있다.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면역시험은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특히 이제 149페이지 참고해봤더니 휴업신고 등 사실의 협회통보라는 게 있네요. 등록관청은 휴업이나 폐업, 재개, 기간 등의 변경신고를 받았으면 그 신고받은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의 제한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으실까요? 휴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휴업기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즉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에다 박스 해놓고 별표 넣으세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해 휴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6개월을 초과해 휴업을 하시느냐. 그 예외적인 사유가 음영박스에 있어요. 일단 질병으로 인한 이병,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거나 즉 치료를 요한다든가 그죠.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하거나 이 징집으로 인해서 이병, 즉 군대를 가게 된다든가 3. 취학, 취직을 하거나 유학, 즉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가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뭐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든가 또는 배우자나 또는 부모가 사망하셔서 부모나 배우자님이 사망하면은 그 슬픔은 뭐 자기 생명이 끊어진 것만큼 고통스러울 텐데요. 자기 배우자 죽고서 뭐 바로 또 중개업을 뭐 몇 달은 중개업할 수가 없죠. 가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배우자라든가 부모님 사망하셨을 때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갑니다. 우위반시 제재라는 게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와 임의적 등록취소 둘로 나눠줬는데 폐업신고 이거는 폐업하기 전에 미리 폐업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폐업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휴업신고도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자체가 없어요. 근데 3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3개월 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는데 미리 신고하지 않고 3개월 초과 휴업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휴업신고한 후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려면 업무 재개 전에 미리 재개 신고부터 해야 되는데 재개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먼저 재개했다든가 하는 경우 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 변경 신고해야 되는데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 변경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휴업 기간을 연장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에 가태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휴업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었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 처분을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150페이지 신고서 서식을 꼭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마쳤고 그 다음 이제 152페이지 제2절 중개계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개계약에서도 한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좀 판서를 치우고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전체적인 큰 틀은 잡았는데요. 이미 이제 틀은 다 잡혔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씩 살을 입혀가는 과정이니까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개계약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중개계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드렸었죠.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공 간에 체결된 계약이 중개계약이죠. 즉 의뢰인이 내가 팔겠다, 이거 팔리도록 중개해달라고 개공에게 부탁했을 때 개공이 알았다, 내가 당신 부동산 팔리도록 중개해줄게 하면은 매도 중개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는 매도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매수인이 개공에게 와서 내가 어디 있는 지역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다, 내가 아파트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중개 좀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개공이 알았다, 내가 당신 아파트 구입하도록 중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면 이는 이제 매수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매수 중개 계약이 체결된 거죠. 중개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 중개 계약에 따라서 즉 중개 활동 제대로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제대로 중개 활동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두 가지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중개계약이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전속중개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두 가지가 이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중개계약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켜준 개공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중개업체에게 물건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중개업체에게 다 내놓을 때 그 의뢰인과 다른 개공 사이에는 전부 중개계약이 체결되는데 이와 같은 중개계약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매도하고자 하는 A가 어느 날 갑이라는 개공에게 와서 내가 이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좀 중개 좀 해줄래? 했더니 갑이라는 개공이 그래 너 근데 나한테만 물건 내놓을 거야? 딴 데도 내놓을 거야? 했더니 저 다른 데도 물건 내놓을 건데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면 나도 중개 활동 해주지 하면은 이 A라고 하는 매도 중개 의뢰인하고 갑이라는 개공 사이에는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도 중개 계약이죠. 근데 이 갑이라는 개공뿐만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도 또 물건 내놓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A라는 매도인이 또 을이라는 개공에게 또 가요. 와서 또 요 물건 팔리도록 중개해 달래. 이에 대해서 을이라는 개공이 알았다. 나도 중개해 주지 하면은 을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만 맡기는 거냐? 딴 데도 맡겼냐? 딴 데도 맡길 건데요. 그러면 이것도 중개 계약인데 이것도 일반 중개 계약. 병이라는 개공에게 와서 똑같은 이 물건을 팔겠다라고 중개를 부탁해요. 이에 대해서 병이라는 개공이 오케이, 너 딴 데도 맡긴다고? 그래 나도 중개해 주지 하면은 병이라는 개공과 A라는 매도인 사이에도 역시 중개계약, 이것도 중개계약인데 각각의 중개계약이 전부 다가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인데 한 명의 개공에게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그냥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개공은 가장 먼저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성사를 시켜준 개공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개공의 중개를 의뢰하면서 의뢰인이 각각 개공에게 여기 있는 이 부동산 얼마에 팔아주면 얼마 보수 줄게라고 보수에 관한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약정을 했더니 개공도 그렇다. 당신 부동산 내가 팔아주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한 보수를 약정보수라고 해요. 약정보수.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한 금액의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를 법정보수라고 해요. 그럼 보수에 대해서 약속한 거와 법에 규정된 보수가 서로 다를 때는 두 가지 중에서 적은 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적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일 먼저 중개 의뢰받은 계곡은 갑인데 병이라는 계곡이 가장 늦게 중개를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매수인과 사이에 이 병이라는 계곡이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줬다면 이 병이라는 계곡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갑계곡, 을계곡은 한 푼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만일 거래 금액이 이래서 뭐 3억에 뭐 임대차 거래를 중개했다. 매매 거래를 중개했다. 뭐 이렇게 해봐요. 그럼 3억에 매매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러면 보수를 나중에 거래상 시켜주면 50만 원 받기로 약정을 했대요. 근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건 이제 나중에 법정 보수를 다음 주에 할 건데, 법에 규정된 보수는 지금 현재는 한 0.5% 정도가 됩니다. 그럼 3억 곱하기 0.5% 하면 150만 원이에요. 그럼 150만 원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보수가 되는 거죠. 근데 법정 보수와 약정 보수가 서로 달라요. 법정 보수가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은 거 50만 원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공이 나는 50만 원 받기로 약속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50만 원 받기,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의뢰인이 입증해야 돼요. 근데 입증이 어렵죠. 왜냐면 구두로 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작성해 놓으면은 나중에 개공이 꼼짝 못하고 그래, 50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50만 원만 받아야 되는 이런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이 개공 등에게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여기서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 얼마에 팔아준다면 보수 얼마 줄게 이렇게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뒀어요. 그게 바로 교재 오른쪽 153쪽 반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요청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이 중개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어디에 소지한 부동산 얼마짜리 팔아주면 얼마 줄게라고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여기서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달라고 개공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할 수 있는데 뭘 기록해달라고 서면에다 뭘 기록해달라고 요청하냐. 빡세게 나와있죠. 1, 2, 3, 4, 네 가지인데 이걸 두 문자로 줄이면 물, 가, 수, 준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물, 중개대상물이죠.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위치니까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소재지, 규모는 면적.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아파트 팔아준다면 그 말이죠. 가는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주변 시세를 말하죠.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우리는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예정 가격이 바로 뜻은 시세죠. 즉 시세에 맞춰서 팔아준다면 그 말이죠. 수, 거래 예정 가격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 즉 보수 얼마 줄게요. 그 다음에 준,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준수해야 될 사항. 이같이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 주변 시세에 따라 팔아준다면 중개보수 얼마 드릴게요. 그리고 서로 약속하는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달라고 의뢰인이 개공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개공은 이런 요청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의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중개업소에 한 번도 뭐 개공사무소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중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준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설령 의뢰인이 이런 의뢰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기록해서 주세요라고 요청해서도
계약행위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거의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고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두로 체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 또한 그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반가로 3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이거 뭐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만들 권한이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즉 만들어서 이 표준서식을 사용을 하도록 개공에게 권장을 할수 있어요. 표준서식이란 말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서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서식을 다른 말로는 법정서식이라고도 하고, 이 표준서식, 즉 법정서식은 전부 다 누가 만들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다고 해서 저 첫째 시간에.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뒤에 별지서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 만들어서 이 표준 서식을 사용할 것을 개공에게 권장할 수 있다. 하지만 권장 사항에는 의무가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어요.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만 이거를 사용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중개계약은 그냥 구두로 체결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맨날 말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서로 나중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이제 나쁜 계약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지금 155페이지와 156페이지 앞쪽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은 있지만 이걸 사용할 의무는 전혀 없다는 거 말이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중개계약이 157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 전속 중개계약에서 매년 출제가 돼요. 그냥 별표 세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전속 중개 계약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과 개공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매년 시험 나오죠. 전속 중개 계약은 전속 읽어볼까요? 개념. 전속 중개 계약이란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공, 즉한 명의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그 개공에 하나요? 그 부동산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쉽게 해서 다른 중개업소에게 내놓지 않고 한 명의 중개업소에만 물건을 내놓기로 하는 의뢰인과 개공간의 약속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자, 그럼 전속중개계약 체결해도 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굳이 전속중개계약을 꼭 체결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157페이지 밑에서 반가로 2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에서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하나여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체결한다면은 유효기간을 몇 개월로 하느냐 이게 한장 나오면 유효기간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서 A라고 하는 이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주변에 중개업소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딱한 명, 예를 들면 갑이라는 특정한 개공 딱한 명을 정하여 이 개공에만 중개를 의뢰하고 다른 개공에게 맡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이게 매도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매도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그런 경우 의뢰인이 다른 중개업소에게 내놓지 않고 요 중개업소에게만 물건을 내놓기로 하는 기간을 우리는 유효기간이라고 해요.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다른 중개업소에게 내놓지 않고 요 중개업소에게만 전적으로 일을 맡기기로 하는 기간은 무슨 기간?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요해요.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3달 동안만 이 개공에게 내놓고 3달 될 때까지 이 개공이 거래를 성사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날부터는 이 개공뿐만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도 물건을 내놔도 된다는 것을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이 유효기간에 대해서 달리 정함이 있으면, 즉 별도로 약정을 했을 때는 약정에 따른다. 예를 들면 한달 동안만 당신의 업소에게 내놓고 한달 동안 못 팔아주면 한달 지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업소에서 그 내놓게 하면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한 달이라는 거예요. 만약 5개월 동안만 당신 업소에게 내놓게, 5개월 동안
못 팔아준다면 5개월 지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도 내놓게 하면 유효기간은 5개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인데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3개월만 전적으로 맡긴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과 개공은 서로 의무를 많이 부담해요. 그러면 이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 개공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고 매년 시험 내에 나와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의 의무사항 총네 가지가 있는데 의무사항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전속개공은 이 전속중개계약 구두로 체결했죠? 전속중개계약 말로 체결한 거예요. 이 말로 체결한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의무가 바로 동그라미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기록을 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딴데안 맡기고 한 명에게만 맡기기로 한 약속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한 거예요. 이게 서면이에요, 서면.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지금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서식, 즉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이 표준서식에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럼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교재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161쪽에서 162쪽까지 해서 두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앞쪽과 뒤쪽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의뢰인하고 개공이 서로 약속한 내용,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한 내용을 앞쪽에 기록하고, 전속중개계약서 뒤쪽도 있어요. 이 뒤쪽에는 전속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의뢰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쓰세요. 의뢰한 내용. 그러니까 앞쪽에는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약속한 내용. 뒤쪽에는 의뢰인이 어디 있는 부동산 얼마에 팔아주세요라고 의뢰한 내용 이걸 기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전속중개계약서를 몇불 작성하냐? 두 불을 작성해야겠죠. 왜?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하고 개공이니까 두 불을 작성해서 한 분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개공이 3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부 중에서 한 분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개공이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서 줬어요. 앞쪽에는 의뢰인은 이렇게 하겠다. 개공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뒤쪽에는 의뢰인이 어디 있는 부동산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뒤쪽에 기록돼 있죠. 두 번째 의무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이때 정보라는 것은 뇌물 정보예요.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 얼마에 팝니다. 공개라는 것은 광고를 의미한다 그랬죠. 광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 개공에게 의뢰한 거예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은 한 명의 개공에게만 의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명에게만 의뢰했다 하더라도 그 개공이 팔아달라고 의뢰한 이 물건을 광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광고하니까 빨리 팔리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때 정보 공개 의무가 있지만 단 의뢰인이 전속 의뢰인 A가 의뢰인이 개공 갑에게 공개하지 말아 주세요. 즉 비공개 해 달라고 요청을 만일 했다면 이때는 개공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일 정보를 광고하게 되면은 이 의뢰인의 친척 친구들이 의뢰인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리러 올 수도 있고 하니 몰래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의뢰인이 개공에게 광고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비공개 요청했을 때는 이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즉 의뢰인이 개공에게 공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런 요청이 없다면,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개공은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공개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면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전속중개계약을 1월 20일 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면 1월 27일까지는 공개해야 된다, 27일까지는. 7일 이내. 어디다 공개하느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 신문에 공개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공은 타 정보망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개공이 A의 물건을 중개를 해받았다고 광고를 정보망에 하면 이런 물건을 매수를 해받은 다른 개공이 광고한 이 갑개공에 연락해서 신속히 공동중개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일간 신문에 광고하게 되면 이 물건이 팔겠다는 매물이 신문을 통해서 광고되어 있으니까 전 국민이 다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신속히 거래가 되는 거죠. 특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 신문에 공개하면 의무를 다하는 거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 신문 두 가지에 공개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죠. 예. 그래서 또는이지 과가 아니에요. 자, 광고할 때 어떤 내용을 광고해야 되느냐? 광고해야 되는 내용은 159쪽에 음영 박스에 있어요. 광고하는 내용은 이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광고해야죠. 즉, 이 부동산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부동산 물건 자체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광고해야죠. 쓸 필요 없이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물건의 상태도 광고해야 됩니다. 물건의 상태라는 것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등의 시설 상태가 어떤지, 도시가스인지, 보일러가, 뭐, 기뚜라미 보일러인지, 석탄 보일러인지, 연탄 보일러인지, 기름 보일러인지, 가스 보일러인지, 중앙 난방식인지, 이런 거. 또한 벽면 도배 상태가 균열 관계에 있는지, 도배를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또한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도 공개해야 돼요. 입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근방에 도로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시장이나 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입지 조건이라고 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환경 조건도 광고해야 돼요. 환경 조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햇빛이 어느 정도 비쳤지, 일조. 층간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소음. 또는 진동이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예. 또한 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도 공개해야 돼요. 이 권리 관계가 아주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권리 관계로서는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뭐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은 다만 각 권리자의, 즉 소유자의, 전세권자의, 지상권자의, 지역권자의, 저당권자의 이를 우리는 권리자라고 하는 거죠.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이나 그 밖에 연락처, 이와 같은 것을 주소, 성명, 연락처를 우리는 인적사항이라고 합니다.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공개하라는 말은 이 매물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수하면은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라는 거예요. 전세권을 광고하는 것은 이 매물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기간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걸 광고라는 뜻이죠. 저당권을 광고한다는 것은 이 매물은 지금 어느, 이 부동산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은행 등의 저당이 잡혔습니다. 저당이 잡혔기 때문에 저당 잡힌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런 걸 광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유자의, 전세권자의, 지상권자의, 지역권자의, 저당권자라는 은행의 성명, 연락처, 주소 이런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고 단지 집주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만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시험 나와요, 그냥.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광고해야 됩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배우셨을 때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 토지라고 가정해 봐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를 제한받죠. 직건데도 사용 못하잖아요. 뭐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어도 건축 행위는 제한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용 제한이에요. 이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땅입니다. 이런 거 광고라는 거죠. 거래 규제라는 것은 공법상 거래 규제라는 것은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팔아먹지 못하고 팔려면은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파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보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거래나 교환 거래나 지상권 거래하려면 먼저 그 토지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매매 계약해도 됩니까? 교환 계약해도 됩니까? 지상권 계약해도 됩니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허가 받지 않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지상권 계약하면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계약을 못하고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계약을 할수 있는 거. 이를 우리는 거래 규제라고 하는데 거래 규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의 경우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광고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도 광고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시세라고 했죠. 그다음에 공시지가까지도 광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여러분들 세법에서 배우셨겠지만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공시지가라고 하죠. 그래서 공시지가도 광고해야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임대에 대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매도에 대한 전속중개 계약이지만 만약 A가 임대인인데 다른 중개업소에게는 물건 안 내놓고 당신에게만 내놓겠다 알았다면 임대에 대한 전속중개 계약이겠죠. 그러면 임대에 대한 전속중개 계약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시지가, 요 공시지가 요거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공개를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법은 외우는 게 아니라랬죠. 이해하는 거죠. 공시지가는 이건 재산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나 교환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을 때는 공시지가까지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에 대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시험 질문상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에 대한 전속중개 의뢰받았을 때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사항이다. 한번 틀리는 거예요. 거래 예정 금액은 필수 공개사항이지만 임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죠.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언제? 전속중개 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를 할때요 기상지권 공거시 요거를 공개된다.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되지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고 공시가까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대에 대한 전속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매년 시험 나와요. 자, 그러면 한 명의 개공에게다만 중개를 의뢰해서도 정보망에 공개했거나 그렇지 않고 일간신문에 광고를 했으면은 아주 아주 빨리 팔리겠죠. 예. 자, 광고했어요. 공개하고 나서 공개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공개하고 나서 지체 없이 공개했다라고 전속중개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도 해줘야 돼요. 지체 없이 공개하고 나서 지체 없이 전속중개 의뢰인에게 야, 네가 나한테 팔아달라고 의뢰한 물건 있지? 이거 정보망에 공개했어. 또는 일가신문에 공개했어라고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세 번째 의무는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는 2주 이내에 1회 이상, 즉 14일에 한번 이상 전속 중개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또한 통지해 줘야 돼요.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된다. 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한다는 것은 이 의뢰인은 요 개공에게만 의뢰했어요.
딴 데는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개공이 어떻게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중개 활동했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 2주 동안 중개 업무 한 예의를 위해서 중개 업무 한 내용을 2주마다 한 번씩은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2주마다 통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통제 방법은 반드시 문서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구두로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매수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은 경우에 하는 건데, 만일 여기 A가 매도 중개 의뢰지만, 만일 갑이라는 개공이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매수인으로부터 전속 의뢰를 받았다면, 그러면 매수 의뢰인과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도 요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돼요. 근데 정보 공개할 수는 없죠. 매수인은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지 팔겠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의무 요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매수 중개 의뢰 받아서도 2주마다 한번 이상은 매수 전속 의뢰인에게 업무 철상을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매수 전속 중개 의뢰인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매수인에게 물건을 성실 정확하게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물건을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총네 가지 의무 중에서 매도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다면은 결국은 세 가지 의무. 첫 번째는 전속 중개계약 구두로 체결한 거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고 한 번은 3년 보존. 두 번째는 매도 의뢰인이 팔아달라고 의뢰한 이 물건을 광고해야 될 의무.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주마다 한 번씩은 매도 의뢰인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중개 활동했는지 2주마다 한 번씩은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지면 요거 1, 2, 3, 세 가지. 근데 매수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을 때도 개공의 의무사항은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매수 의뢰인과 약속한 내용을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 근데 정보 공개 의무는 매수 의뢰인에겐 적용될 수 없죠. 매수 의뢰인이 사달라고 하는 것을 광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의무는 매도에 대한 전속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 매수인 경우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2주마다 한 번씩 업무 처리사항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세 번째는 매수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물건 설명해 드리는 뭐요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총네 가지지만 매도인 경우에는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해서 줘라. 그리고 7인에 광고해라. 그다음에 2주마다 한 번씩 업무 처리사항 문서로 통지하라. 요세 가지. 근데 매수에 대한 전속 중개 의뢰 받았으면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라. 그리고 2주마다 업무 처리사항을 매수 중개 의뢰인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매수인에게 물건 제대로 설명해라. 이런 세 가지.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속 의뢰인은 의무가 없냐? 아니에요. 전속 의뢰인도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속 의뢰인의 의무사항 요거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속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전속 의뢰인의 의무사항. 그래서 의뢰인의 의무는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속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전속 개공에게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첫 번째는 이 전속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중에 요 개공이 아닌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하여 거래를 했다면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이죠. 두 번째는 전속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중에 요 전속 개공이 만일 B라는 매수인을 소개시켜줬어요. 매수인을. 그랬더니 이 전속 의뢰인이 전속 개공을 배제시키고 둘이 몰래 직접 계약하는 경우. 이게 바로 전속 개공을 배제시켜서 몰래. 그리고 전속 개공이 소개해준 상대방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요둘 중에 하나라도 하게 되면 이 전속 의뢰인은 개공에게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줘야 돼요. 이 위약금은 얼마냐? 위약금은 중개보수만큼의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처럼 전속 중개 의뢰인이
이 전속 개공이 아닌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다면 다른 개공에게 중개 보수 줘야죠. 그 보수만큼을 요 전속 개공에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약금제로. 두 번째, 전속 개공이 소개해준 요 상대방과 전속 개공을 배제시키고 둘이 몰래 계약을 했다면 이 몰래 둘이 계약한 것은 이 전속 개공에게 보수 주지 않으려고 몰래 계약한 거죠. 그렇지만 둘이 계약을 몰래 했어도 개공이 거래를 성사시켜준 것으로 가정해서 보수를 계산해요. 그 돈만큼을 전속개공에게 또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전속 의뢰인은 개공에게 비용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비용.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나서 7일 이내에 광고를 하랬죠. 광고하려면 광고비 들어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리고 광고하려면 물건부터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 매물이 어디에 소재하는지, 소재지, 지번, 면적 조사하기 위해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발급 받아야죠. 발급 받느냐고 발급비, 교통비. 권리 관계로서 소유자가 맞는지 이런 거 직접 가서 등기부 띄워봐야죠. 이런 물건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광고비가 있어요.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 이거는 전속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을 때입니다. 이는 전속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한 것도 아니고, 전속 의뢰인이 개공이 소개해준 상대방과 몰래 계약한 것도 아니고, 전속 의뢰인 A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예를 들면 자기가 알게 된 동네 사람 또는 자기가 아는 친구한테 직접 계약을 했어요. 직접 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해도 돼요. 직접 거래도 허용합니다. 이거 전속중개계약 위반 아닙니다. 법 위반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전속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물건 조사하느냐고 등기부 발급 비용 들어가고 광고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은 의뢰인이 전속개공에게 갑이라는 전속 개공에게 비용은 줘야 된다 이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줘야 되냐? 비용은 중개 보수 50% 범위 안에서, 50%보다 더 중요한 것은 50%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물건을 조사하느냐고 등기부 발급비용, 토지대장 발급비용, 교통비, 그다음에 광고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물건 조사비용과 광고비용으로 3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됐다라고 예를 들어요. 근데 이 전속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친구한테 자기 부동산 팔았어요. 근데 이 계약을, 이 거래를 개공이 거래를 성사시켜줬다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가 만일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50만 원에 50%. 50만 원에 50%는 얼마? 25만 원. 25만 원 범위 안에서 개공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설령 30만 원이라 하더라도 30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50만 원까지만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비용을 10만 원 지불했다면 중개보수가 50만 원이고 비용이 10만 원 지출됐다면 50만 원의 50%인 25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네. 자, 이런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세 번째 전속 의뢰인의 의무는 세 번째가 개공에게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협조해야 될 의무라는 것은 이 매도 전속 의뢰인은 개공이 매수인을 모시고 가서 물건을 보여주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문이 잠겨서 물건을 못 보여주고 밤 11시나 돼서 와라느니 뭐 아침 6시 전에 오라느니 이러면 도저히 물건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번호키라든가 열쇠를 개공해줘서 언제든지 개공이 매수인 모시고 오면은 물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요세 가지 의무가 개공에 있는데 이세 가지 의무 중에서 의뢰인의 의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비용 지불 의무. 즉, 전속 의뢰인이 지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해도 된다. 그렇지만 전속 개공이
물건 조사고 관관 비용은 줘야 된다. 비용은 중개보수 50%가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줘야 된다. 요 항상 범위 안에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위반 시의 제재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작성하지 않고 않았다면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고, 정보 공개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의뢰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했으면 공개하지 말아야죠. 근데 비공개 요청했어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했다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즉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 근데 비공개 요청이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없어요.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해야죠. 비공개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다면 이때도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비공개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주마다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 자, 이건 매수 의뢰인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재사항이 쭉 있지만 이 제재사항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가 될 거예요. 교재 161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앞쪽 뒤쪽 있는데 요 앞쪽 뒤쪽을 꼭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전속중개계약서 앞쪽 뒤쪽에 다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다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자체에서 앞쪽 뒤쪽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꼭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의무,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관련된 내용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두 문제 맞췄네요. 그럼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교재 163쪽 제7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거는 내용이 간단하니까 쉬었다가 정보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